안녕하세요. 패션의 선생님입니다. 요즘 좀 많이 하는 인트로지만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25일 날 도버 스트림 마켓 긴자점 오픈하우스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거기 이제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픈하우스 파티가 뭐냐면 도버 스트림 마켓 긴자점이 MD라고 하죠. 편집샵 안에 브랜드 배치를 바꾸고 나서 하는 파티인데 관련 현업자라든가 도버 스트림 마켓 긴자점의 VIP들을 초대하는 이제 프라이빗한 행사입니다. DJ가 나와서 뭐 노래를 튼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3시간 정도 그분들만 쇼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그리고 이제 도버 스트림 마켓 긴자점의 입점에 있는 브랜드의 내부 직원들 뭐 디렉터라든가 수석 디자이너 그리고 선임 MD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고객들하고 소통하고 옷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생각보다는 되게 소소했고 그러면서도 아, 참 도버 스트릿 마켓답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프레스데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셀럽 이런 분들을 초대하는 느낌보다는 그 업계 분들이 많았어요. 옷을 보는 것도 좋았지만 사실 이 도버 스트릿 마켓 긴자점과 관련된 업계 분들의 옷 스타일을 보는 것도 저는 되게 좋았었거든요. 보니까 뭐 아우레가시 측에서 나온 것 같고 르메르 측, 뭐 더블렛 이런 데들이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영상 촬영은 일단 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사진으로 설명을 대체하는 거고 사실 그 분위기가 사진을 찍는 것도 되게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진을 찍거나 막 그러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로도 안 찍고 되게 편안하게 와서 편안하게 보고 가는 느낌. 거기 계신 멋있는 분들의 착장을 몰래 찍는 것도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제 눈에 많이 담아왔고 그런 것들을 더 보여드리고 싶지만 뭐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더 그 바이브를 전해드리는 느낌으로 콘텐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입장할 때 그 앞에서 인비테이션을 보여주고 초대자 명단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올려 보내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는 약간의 좀 싼마이 표현이지만 약간의 뽕이 차오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이제 여타 다른 채널처럼 좀 그렇게 저는 부풀리기 싫어요. 도버 스트릿 마켓 긴자점의 업무 플러스를 담당하는 바이어분이 제 구독자이자 한국분이어서 그분이 좀 힘을 써주셔서 파티에 초대를 받은 거지 엄청 잘나서 파티에 초대를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영철이 형과 작별 인사를 하였죠. 제가 웬만하면 영철이 형도 좀 같이 가려고 했는데 동반 1인도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딱 올라갑니다. 앞에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도버 스트릿 마켓 긴자점에 있는 그 아티스트의 작품들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벽화라든가 DP 같은 것들이 조금 달라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4개월 만에 가는 것 같은데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주니아타나베 먼저 달려갔죠. 주니아타나베 먼저 달려가는데 사실 제가 사고 싶었던 그 카라리스 자켓이 있었어요. 트위드 소재로 된 카라리스 자켓이 있었는데 제가 한남점에서 입어보고 이 도버 스트릿 마켓 바이어한테 문의를 했는데 그때 딱 S사이즈가 전국에 하나 남아있었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카라리스 자켓을 제가 두 개 갖고 있을 이유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구매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미 다 팔렸고 트렌치 코트가 밑에 붙어있는 버전은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주니아타나베에서 자켓에다가 밑에 코트를 붙이는 그런 식의 아우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본에는 나오자마자 다 품절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거 좀 무리수다라고 생각했는데 샵 스태프분들이 그렇게 막 모델처럼 키가 크신 분들이 많진 않거든요. 근데 샵 스태프들이 그걸 코디하는 걸 보고 저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오야마점에서 오래 근무하신 나이가 많으신 일명 할아버지 점원분이 긴자점으로 이직을 해서 그분이 그걸 입고 있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분 사진을 한번 찍고 싶었는데 어쨌든 찍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뭐 맥북이 이렇게 줄을 있어가지고 입점한 브랜드들의 인스타그램을 볼 수 있는 장소도 있었어요. 맨 위에 카페층에는 이 도버 스트릿 마켓 이 코끼리 상을 만든 아티스트 분이 간담회 같은 거 그 토크쇼죠? 북토크쇼 같은 걸 하셔가지고 뭐 업계 관계자 이런 분들이 와서 그걸 듣고 뭐 샴페인 한잔 하면서 본인들끼리 스몰 토크하는 시간을 갖더라고.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좀 찐따같이 보면서 와 멋있다 뭐 약간 이러고 왔었습니다. 아, 이 패딩 브랜드는 이제 나이키 있는 쪽에 DP되어 있는 브랜드인데 약간 스트릿 쪽 브랜드들이 DP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뻐서 브랜드 명을 찾았는데 미야기 히데타카라는 브랜드였는데 눕시 지겨우신 분들은 이런 거 입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 페이즐리 패브릭 부분이 되게 빈티지하고 느낌이 괜찮았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진짜 이 페이즐리 패브릭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베럴 위드 에이지라는 브랜드도 좀 본격적으로 DP가 되어 있는데
이 브랜드는 압구정 어댑티드에도 입점돼 있거든요. 근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쿨하고 멋있는데 제가 입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렇게 막 눈여겨보진 않았는데 여러 가지 부분을 패치워크하고 막 뭐 머플러 부분을 팔 부분 만들고 이런 거 멋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도버 스트릿에 입점한 그 크로마츠 말고 다른 주얼리 브랜드였어요. 여기 쇼핑하시는 분들의 스타일이 이 주얼리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더라고요. 이거 아마 그 옛날에 빅뱅의 탑 그분이 되게 좋아했던 반지 브랜드인 것 같거든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도버 스트릿 마켓에 잘 어울리는 주얼리 브랜드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니아 탄압의 여성 라인을 갔는데 여성 라인에서 다시 한번 울로된 라이더 자켓이 나왔더라고요. 아까 주니아 탄압의가 가끔씩 써먹는 디자인 요소죠. 울이나 박모, 뭐 추경 이런 걸 이용해서 가죽 라이더 자켓의 형태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막스마라 코트 같은 소재로 이렇게 만드니까 또 재밌고 귀엽더라고. 그래서 좀 찍어놨습니다. 그 키코의 옷들이 도버 스트릿 마켓에서 진짜 잘 팔린대요. 엄청 고가인데도 그때 엄청 불티나게 나갈 때보다는 옷이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아마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랬겠죠. 그래도 어떤 특정 컬러들은 여전히 다 솔드아웃 된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폴 하든, 요즘 이제 지드래곤도 폴 하든을 좀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원래 도버 스트릿 마켓은 이제 폴 하든을 진작에 바잉해서 보여주고 있던 편집샵이죠. 보니까 꼼다방송 오므플러스가 다시 한번 요런 아티잔 느낌으로 이번 시즌 푸는데 그게 한 3시즌 주기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옛날 옷 같은 느낌은 아닌데 원단이 딱딱하고 텁텁한 메이킹이 엄청 견고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견고하다고 해서 이제 깔끔한 느낌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런 뭐 단추 디테일이라던가 이제 원단 같은 거 보시면 이게 느낌 있죠. 별거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느낌이 있고 라펠 쪽 이 봉제 중세 느낌 나도록 받는 이 느낌이 멋있더라고요. 저는 단추도 멋있고 당연히 그 옆에 PB파일로 있었는데 PB파일로 뭐 생각보다 본 사람도 없었고 제가 봐도 옷을 봤는데 그냥 뭐 크게 감흥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PB파일로 있었습니다. 근데 PB파일로 뭐 한번 재밌어서 한번 올려봤어요. 제가 그 쇼츠 내렸는데 어쨌든 그 관심 끊임없이 쭉 갖고 계시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므플러스를 가봤는데요. 오므플러스 이번 옷이 뭐 제가 지금 찍은 사진은 좀 과하지만 그 단추가 여러 개 달려있는 시리즈들이 있어요. 가디건하고 스웨터랑 블레이저 있었는데 그거를 샵 스태프분들이 진짜 많이 입는데 괜찮더라고요. 그거 그 다른 매장 꼼대걸송에도 그 샵 스태프들이 단추 있는 그 단추 많이 달린 스큐를 많이 입고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 저도 다시 오므플러스를 입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제가 오므플러스 옷이 많았던 건 아니지만 뭐 이거 신발 한번 특이해서 찍어봤습니다. 가운데 있는 깔창이 밖으로 삐져나온 형태죠. 오므플러스 맥스도 이렇게 오므플러스 옷들이랑 코디할 때 되게 멋있었고 저는 저 뒤에 있는 흰껌이 멋있더라고요. 단추 달린 옷에 뭐 이제 오므플러스 버뮤다 팬츠 이런 거에다 저거 신으니까 저는 되게 멋있었습니다. 아티잔 브랜드 까라 좋아하신 분들은 오므플러스 뭐 옛날 시즌이나 이런 거 꾸준히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사실 언더커버 오랜만에 한번 가봤습니다. 이 DP 쿨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이렇게 덮어놓는 이제 언더커버 옷들인데 요 야상 입었고 요 야상 뒤에 있는 코치 자켓으로 만든 M51 야상 느낌 후드 달린 요것도 되게 쿨하고 멋있었어요. 물론 이제 사실 구매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쿨하고 멋있었고 요즘 다시 이렇게 그 사진 콜라주를 쓴 야상들을 많이 내더라고요. 언더커버는 어떻게 보면 자기 복제일 수도 있는데 요즘 이제 자기가 옛날에 잘했던 것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다시 출시하는 느낌을 많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트윈픽스라고 적혀있는 데님 트러커도 되게 쿨했는데 왜 쿨했냐면 이 뒷부분에 마치 그 블레스에서 블랭킷 달아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했는데 멋있더라고 이런 것도. 자 일본 사람들 중에 40대들이 좋아할 만한 테이스트의 옷이긴 합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옷은 아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언더커버의 느낌이거든요. 이런 밀리터릭 요소에 여기 밑에 이제 비즈 이렇게 쭈루루 달아놓은 느낌 이거는 언제나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거는 한번 특이해서 찍어봤는데 실로 이렇게 십자가를 따다다다닥 박은 패딩이나 바지 류들이 있더라고. 좀 특이해서 찍어봤습니다. 이런 공법도 되게 특이하고 이게 뭘까? 하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신기한 디테일이라서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요. 이 언더커버 컨버스도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저 사실 검정색이나 초록색 그냥 하나 살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컨버스 류는 항상 사놓고 안 신는 악순환을 몇 번씩이나 반복했기 때문에 사지 않았어요. 이 목걸이도 면도카라고 이 십자가 달려있는 것도 되게 쿨했어요. 이거는 살로몬하고 필레오라는 브랜드의 콜라보였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뭐 크진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재고가 거의 다 남아있긴 하네요. 어쨌든 살로몬이 아직은
건재하고 뭐 이런 거 새로운 것들 많이 하고 있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찍어봤고요. 그러다음에 이제 요즘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브랜드죠. 꿈다방에서 온무. 제가 요즘 주니아타남에서 온무 쪽으로 좀 더 기울었는데 생각보다 제 얼굴이 빨리 나이가 들었어요. 요즘 주니아타남보다는 온무가 좀 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서 온무 쪽 옷을 많이 보고 있고, 원래는 40대가 되면 입으려고 했는데 뭐 어차피 40대니까. 양털 후리스로 된 이 검정색 트러커 이런 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이제 카모플라주 안감이 있고요. 별거 아닌 검은색 스웨터, 꼼대가서 온무에서 나오면 저는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여기다가 뭘 입어야 되냐면 이런 투턱 팬츠 검정색. 요즘 온무에서는 네이비보다 검정색을 더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투턱 팬츠도 좀 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번 시즌에 약간의 플레어 핏으로 되어 있는 카고 팬츠 그것도 사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 꼼대가라성 온무 셔츠도 이 밑에 자수 있는데 그냥 멋있더라고요. 이 스트라이프 자체가 너무 예쁜 스트라이프 같아요. 되게 촘촘한 스트라이프. 이 야상도 약간 개파카 기장의 야상이었는데 진짜 딱 아저씨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느낌의 옷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꼼대가성 온무라고 이제 표시도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이제 헌팅 자켓인데 PU로 되어 있는, 뭐 비건 레더라고도 하죠 요즘은, 페이크 레더로 되어 있는 헌팅 레더 자켓이었는데 이거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이 주머니 디테일도 괜찮고 안에 이제 파란색 후리스 같은 걸 본딩을 했는데 이거 괜찮아서 제가 눈이 확 갔었습니다. X스몰이라서 팔이 저한테 딱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엄청 오버사이즈하게 나온 것 같아요. 오버사이즈하게 나온 제품들은 X스몰까지 만들더라고요. 왜냐면 일본 남자분들 중에 이제 딱 맞게 입기 원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다 팔리고 X스몰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는 이따가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이날이 아마 타이맥스랑 마르지엘라 발매 날이었을 거예요. 이 오픈하우스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은 좀 이걸 쉽게 살 수 있었죠. 시계로 된 반지, 이게 반지거든요. 이거 보면 되게 조그맣죠. 반대, 저는 사실 시계는 큰 관심 없었고 이 반지만 좀 괜찮아서 사진을 남겨놨습니다. 되게 마르지엘라스러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전자시계로 된 반지. 요즘 시계 모양 반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브랜드들에서, 주얼리 브랜드들에서. 이거는 포터의 긴자라는 라인이었어요. 네이비 컬러하고 올리브 컬러만 나온다고 기억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좀 크게 막 매는 느낌이면 구매를 했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제가 가방을 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이게 들었을 때 너무 좀 포멀한 직장인 가방 느낌이 나가지고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멋있었어요. 저는 사카이 깊이인데 이 여자 옷인지 남자 옷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핀셋하고 찡으로 이렇게 카라 부분 이렇게 장식해 놓은 싱글 라이더 자켓이랑 찡을 이렇게 박은 더블 라이더 자켓. 아유 멋있더라고요. 요즘은 다시 가죽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가죽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다시 돌고 돌아 주니아타나베로 와서 이 주니아타나베랑 뉴 매뉴얼이라는 브랜드의 콜라보 제품들이 이제 쫙 깔려 있었어요. 이 뉴 매뉴얼은 베르베르진 디렉터가 만든 브랜드라고 해요. 아무래도 베르베르진하고 이제 콜라보를 하면서 좋은 성과를 냈던 주니아타나베가 뉴 매뉴얼을 좀 도와주는 차원, 샤라우트하는 개념에서 콜라보를 한 건데, 이것도 샵스텝 분들이 다 셋업으로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미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입어본 결론은 옷이 진짜 옛날 빈티지 옷, 두툼하고 좀 따뜻한 느낌의 데님 원단을 이렇게 막 워싱을 엄청 까서 만들었는데 괜찮았습니다. 근데 좀 핏이 약간 타이트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올드조 1세대 데님 트러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이제 비싼 돈 주고 사기에는 조금 아까워서 구매는 하지 않았는데, 요거 이런 데님, 빈티지 데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주니아타나베가 요 정도 두께의 데님을 사실 잘 쓰지 않거든요. 리바이스 콜라보도 언제나 얇은 거 쓰고, 베르베르진 콜라보도 이제 그 프린팅이 될 수 있는 얇은 데님 원단에다 디지털 프린트를 해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준 적은 없었는데, 이게 진짜 약간 빈티지 느낌? 이건 진짜 촉감이 좋아요. 한번 한남점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니까 가서 한번 입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리차드슨이라는 스웨터 브랜드랑 콜라보한 주니아타나베의 개파카죠. 주니아타나베에서 히트를 친 아이템이죠. 스웨터에다가 야상을 붙인. 저는 이거 이제 빨간 버전이 있죠. 그래도 저는 그 빨간 버전 너무 잘 입어가지고 이것도 이거 진짜 마음에 들면 하나 더 살까? 하고 입어봤지만 좀 더 꽃미남 같은 분들이 입었으면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흰색. 그 올리브색 야상에 흰색 스웨터는 저는 진짜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저는 안 어울렸습니다. 요즘 주니아에서 나오는 약간 이 트렌치코트 시리즈는 제가 이거 진짜 올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여러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키타 타긴 �싫은데 이거는 진짜 기본적으로 175 넘는 사람들이 입어야 되고 비율 좋은 사람들이 입어야 되는 옷 같아요. 전 진짜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궁금해서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라트랑 콜라보한 이것도 리얼 레더로 된 트러커였는데
미디엄 사이즈밖에 없다 그랬고 200만 원 정도 했어요. 근데 이제 팔이 너무 길어가지고 사실 못 입겠더라고. 팔이 너무 길어서 못 입고 이제 여기서도 스몰 사이즈를 구해줄 수는 있다고 했는데 어차피 팔이 길어서 이제 만족 못할 거다라고 해서 알겠다 뭐 이랬죠. 주니어 턴업에서도 이런 좀 기본 스웨트 후드랑 뭐 팬츠가 나오는데 이런 회색 후드 셋업이 저도 요즘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계속 지드래곤 얘기하니까 뭐 지드래곤 제가 빠돌이 같은데 어쨌든 지드래곤도 입고 있었고 이것도 이제 가수 박효신님이 사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원단 진짜 좋았어요. 이게 사진으로 표현이 안 되는데 원단이 진짜 좋아서 저도 아 돈만 많으면 이런 거 한번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안 샀죠. 그리고 이거 익스트림 캐시미어랑 도버 스트림 마켓이랑 콜라보한 약간 별주 아이템들이었는데 이 네이비 프로브에다가 빨간색 머플러한 게 너무 귀여워서 찍었습니다. 이 소매 부분에 DSMG라고 자수 박아둔 것도 너무 풀하고 멋있더라고요. 요즘 온모랑 주니어 타나베가 이 기장에 프리스 프로버를 많이 내더라고요. 아마 일본에서 조금 수요가 있는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연상이 되지 않나요? 뽀빠 이런 데에서 빈티지 그 파타고니아 프리스 이렇게 길게 입고 제가 지금 슬림한 바지를 입어서 그렇지 이제 좀 엄청 맥시한 바지랑 같이 입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입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어울려서 패스했고 온모 뉴발란스를 신어봤는데 이거 사실 컬러웨이가 너무 예뻐서 사고 싶었는데 요즘 제가 좋아하는 신발에 비해 너무 라스트가 뾰족해서 저는 참았습니다. 근데 혀 부분에 꼼데가르송 온모라고 양각이 드러나는 그거를 붙여놓은 거는 멋있더라고요. 저는 주니어 타나베 뉴발란스 콜라보를 제가 한 4개월인가 6개월 전에 오더를 해놔가지고 요거를 이제 수령을 하기 전에 한번 신어봤는데 생각보다는 좀 통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도버스트릿 긴자점 오픈하우스 파티 간 썰을 좀 풀어드렸고요. 만났던 사람들 중에 좀 기억나는 사람들을 몇 명 말해보자면 더블렛 수석 디자이너 오 생각보다 되게 좀 수수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약간 포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더블렛스러운 느낌 엄청 화려하게 입진 않으셨는데 그런 바이브가 나와서 되게 멋있었고 주니어 타나베 리더급 MD 한번 이렇게 봤는데 그분도 멋있었어요. 도버 스트리 마켓 사장님 그 레이카 쿠보의 남편분이죠. 아 멋있더라고요. 이게 싱글 레더 자켓 딱 입고 그 빈티지한 모자에다가 약간 슬림한 청바지 거기다 백팩 뭔가 저도 그런 멋을 추구하고 싶다. 저 지금 다닌 회사 아모멘토 친구들 약간 그런 멋을 이미 장착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더 그런 쪽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또 어쨌든 초대를 받았잖아요. 초대를 받고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쇼핑을 했습니다. 쇼핑을 했는데